한국 학생 99%가 해본 교복 튜닝 탑3. 입시덕 후! 교복 입는 친구들 주제 추천해줘라. 교복!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입는 그 옷. 그래서 그런지 나 혼자 튀고 싶다는 욕망을 샘솟게 하는 마성의 옷이기도 하죠. 4만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을 진행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욕망의 튜닝법들을 싹 모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올지 기대 충전하고 보세요. 후! 내가 하면 힙! 탑3! 더 크게! 요새는 교복도 오버핏이 유행인가요? 여학생들이 남학생용 조끼나 셔츠를 사서 크게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학생용 셔츠나 조끼는 워낙 짧게 나와서 이게 교복인지 크로키인지 당최 알 수 없어요. 치마에 넣어 입어도 만세 한 번이면 냉면 면발 마냥 호로록 다 딸려 나오곤 하죠. 여학생용 대신 남학생용을 사면 여기저기 널널하니까 편한 건 둘째치고 자연스러운 오버핏까지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가디건 있는 학교는 가디건까지 오버오버핏으로 입어주면 내가 바로 교복 코디왕! 아! 폭풍의 2000년대에는 지역에 따라 바지랑 치마도 일부러 늘려서 크게 입고 다녔는데요. 확실히 이때만의 감성이 넘치는군요. 번외로 체지방량이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늘리는 경우도 종종 아니 많이 후! 교복 튜닝하면 그거지. 탑2! 더 핏하게! 교복 바지랑 치마 핏하게 줄여 입는 건 올타임 트렌드죠. 그런데 종종 핏함을 넘어 교복 바지를 과도하게 줄여버리는 패셔니스타들도 있습니다. 그 덕에 뒤뚱뒤뚱 오리걸음은 덤으로 얻어가는군요. 그치만 이렇게 줄여버리면 축구하다가 펑! 계단 올라가다가 펑! 시도 때도 없이 펑펑펑 터지는 궁뎅이를 목격할 수 있다나 뭐라나. 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펄럭펄럭하는 치마는 마음에 안 든다고. 길이는 무릎 위로 혹은 딱 맞게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치마에 주름이 있는 경우 주름을 싹 박아서 H라인으로 개조하기도 하고 치마의 종 까지 바꾸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반만 받기도 합니다. 대체 왜 그렇게 짧게 딱 붙게 입는 거야? 하고 물어봐도 대단한 이유는 없어요. 다들 이렇게 입으니까,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등 결국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자매품으로 치마 말아입기도 있습니다. 치마 밑단을 수선했다가 선생님께 걸리면 노답이니까 허리 부분을 한두 번 접어서 짧게 만드는 거예요. 교복 치마는 돌돌 말아서 블룩 튀어나오게 입는 게 국룰 아니냐? 바지랑 치마만 줄이냐고요? 셔츠랑 마이도 줄입니다. 허리선에 딱 맞춰 수선 쓱 맡겨주면 교복 모델 뺨치는 으로 재탄생. 교복 줄여입기만 해도 상하이 위아래 종류가 참 많네요. 후! 내 교복은 내가 정한다. 탑 1. 내 멋대로 입기. 이게 교복인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내 맘대로 입는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투표 결과 교복 튜닝 3대장은 위는 티셔츠, 아래는 교복 입기, 위는 교복, 아래는 체육복 입기, 셔츠 단추 풀어서 티셔츠 로고 보이게 입기 였는데요.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사복, 체육복, 교복을 내 맘대로 섞어 입는다는 겁니다. 휴. 교복이 너무 구려서 어떻게든 멋 좀 내보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무한한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써준 극단적인 기타 의견도 참 많았어요. 무척이나 신박합니다. 혼자 보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쭉 불러드릴 테니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 맨살에 조끼만 입기, 셔츠 카라 부분만 잘라서 입기, 셔츠에 배지 주렁주렁 달고 다니기, 내 등에 친구 명찰 달고 다니기, 스테이플러로 바지 통 줄이기, 체육복 바지 어깨까지 올려 입기, 마이 바늘 잘라서 내 옷이랑 이어붙이기. 후! 졸업하고 나면 교복이 그렇게 그리워진다는데 입을 수 있을 때 똥을 뽑아봅시다. 근데 얘들아,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그럼 구독하시고 교복 이쁘게 입어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